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간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스위스 제네바에선 한국은 자유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국에선 일제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저희가 어제 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결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일 관계 전문가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예, 요새. 예. 그러니까 제가 바쁘지 않을 때가 한일 관계가 좋은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걸 봐서는 한일 관계가 최근에 예, 상당히 않은 것 같아요. 예.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할 텐데 간밤 WTO 이사회에서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뭐 대화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일본은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안보상 문제다. 경제 대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체가 없고 이 부분이 논리 자체도 없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의 그렇습니다. 정확한 저의는 뭡니까? 일본이 말을 바꾸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 일본의 행동을 볼 때 아주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한국의 경제적인 부상 그리고 앞으로 남북 간이 평화 공존을 혹시 하게 되면 일본 경제를 주월할 우려가 있다. 예.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 경우는 일본의 영향 하에 있는 남한 그리고 앞으로 북일수교로 일본의 영향 하에 두고 싶은 북한 이 두 개의 지역 우리는 지역이라고 해야 되죠. 예. 국제적으로 볼 때는 그 두 개의 나라. 이것이 오히려 일본을 압박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남한의 견제력부터 망가뜨리자. 이러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여러 면에서 포착되고요. 네. 이게 재팬 패싱을 몇 번 받으면서 최근에 북미 간의 대화나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대화에서 패싱을 당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이게 아베 총리의 그 입에서 나온 거고 아베 총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인 정서하고는 많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반 일본인들 중에는 예.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한국을 상당히 선진국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 불매운동을 한국이 시작했다라고 해서 놀라운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그쵸. 이유는 일본 것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 한국에 많이 있는데 특히 화장품이라든가 지금까지 한국은 왜 일본 제품으로 그렇게 썼느냐. 많이 선호했는지 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일본 분들이 굉장히 요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예. 특히 일본인들의 생각으로서는 위쪽에서 싸우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고위급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고위 관리를 보내 중재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방한을 했죠. 볼튼 보좌관은 당사 간의 해결을 할 문제라고 발을 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혹만 있었잖아요. 일본과 미국이 사전에 어느 정도 스킨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네네. 이게 사실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미국의 어떤 행동을 할 때 미국의 예. 허락 없이는 뭐라고 할까? 움직일 수가 없죠. 예, 아주 강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건 못합니다. 예. 그거는 상식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요새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관계의 현안에 개입하지 않고 싶은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 안에서 특히 미국 행정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있는 생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 지금 화웨이 문제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의 본질은 역시 안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됐습니다.
그 같은 상황을 지금 일본이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그 안보를 간주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 개입한다면 그 중국한테는 그렇게 무역 전쟁을 감행하면서 그 한일 관계에 하지 말아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왜 준제로 나서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혹시 미 행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여러 분야에 예. 요청하여서 그 사실상 폐후에서 준제에 나선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이어서 민간으로까지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궁금하네요.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예, 불매 운동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 좋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번에 수출 규제를 받은 그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인 불화수소라고 해도 한국의 어떤 중소 기업은 일본에서 나오는 불화수소 이상의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앞으로 그 육성해야 된다. 앞으로는 계속해야 되는 것은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 제품을 먼저 사랑하는 먼저 사용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완전히 전착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불화수소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불화수소를 포함해서 세 가지 지금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지금 소재 부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제재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 네.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던 건데 지금 중소기업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뭐 시행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일본은 근데 중소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중소기업에서 못 만드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라는 그러한 정책의 차이이고 또 일본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한국의 대기업은요 상당히 불공정함, 불합리한 예. 경제 구조를 예. 지금까지 강요해왔다라는 한국 경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하여서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야만이 대한민국의 그 다음의 도약을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회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네. 왜곡된 그리고 불합리한 경제 구조에 대해서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을 한다면 이런 일을 다음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 말씀이신 건데 예. 이게 다 불매운동에서 그 촉발이 되고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일본의 고민이 커지고 결국에는 아베 총리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참의원 선거에서 생각보다 지금 압승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개헌 발의선도 만들지 못했고 네. 4연임이 지금 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고 휴가에 갔다는 얘기까지 들려와요. 예, 그렇죠. 아베의 고민은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한국 대리기로 사실 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노렸죠. 네.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자민당만 보면 113석, 이것은 과반수인 123석에서 12석이나 적고 사실 그 개선 이전보다는 9개 위석이 자민당이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자민당만으로는 과반수도 안 됐고요. 연립 여당 또 공면당 플러스 해가지고 연립 여당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공면당 합해서 141석이니까 과반수는 넘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공면당 자체가 개헌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여당 안에 요건 안에 야당이라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숫자 쪽으로만 보면 그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일본 내의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서 공면당을 배제하여도 과반수를 압도적으로 순리하여 그리고 또 야당 쪽에 일본 유신회라고 있고요. 예. 이 사람들이 이번에 요르 요속 위속촌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야당이지만 개헌 세력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모아서 개헌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많이 피곤해가지고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가지고 보통 안 가는 휴가로 어제인가 갔습니다. 예. 이게 진짜 어떤 상황 그 건강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원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라는 일본 간요회 회의 이쪽에서 말하면 금회의죠. 예. 금회의 결정을 빨리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조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는 그 분수령이 아마 7월 24일 어제자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기본적으로는 그 일본 국민들의 예.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기한이었고 예. 근데 일본 쪽에서는 그 여유를 두지 않고 그 결과를 갖다가 가기 결정한다. 압박을 주려고 했군요. 예, 근무회의 결정을 한다. 예.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게 조금 용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고민도 지금 깊어지고 있다라고 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지만 만권 정도의 이메일이라든가 그 편지라든가 그 일반 그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예. 그 거의 70% 정도가 찬성한다. 찬성한다. 예, 예. 일본 그러니까 특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데도 찬성한다고 나왔다고 일단 일본 쪽에서 어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그거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성 얻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아베 정권이 포퓰리즘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전문적인 예를 들면 일본 상호회의소라든가 일본 무슨 무슨 견제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죠. 이런 데는 모두 반대한다. 라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은 모두 반대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는 의견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 아베 정권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포퓰리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동원시켜서까지 의견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의견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는요. 공청회라든가 정식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공청회를 열고 뭐 정식적인 절차를 그러니까요. 밟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모았던 이메일 편지만 보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수법을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내에 오히려 반대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이례적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 휴가에 떠나서 고민이 많아진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고민이 많아진 건 많아진 것이고 이 현상이 장기화될 것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고 좀 장기화에도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WTO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요. 일본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지만 일단 WTO에서 논의를 잘 할 수 있게 예. 이것은 또 외교 노력도 해야 되고요.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의 외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하여서 WTO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외부적인 요인 이것은 전방위적인 외교
구조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WTO의 심리에 들어가기 이전에 세계적인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어 가지고 아베 신조 일본 전이 아베 정권의 압박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가도록 그러한 국제 여론전에도 상당한 힘을 써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색 국면에 접어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